5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. 어제 2심에서 재산 분할 규모가 141억 원으로 정해져 이목을 끌었습니다. 법원은 1심 이후 이 사장 재산이 증가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부진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할 재산 분할액을 55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늘린 건데, 당초 임 전 고문이 재산 분할을 요청했던 금액은 1조 원대, 그의 1%도 안 되는 분할액을 받게 된 겁니다. 또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1심과 같이 이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아들 면접 교섭 기회를 한 달에 두 번으로 늘리고 방학과 명절에도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. 이사장 측은 예상한 결과라며 만족감을 나타냈지만 임 전 고문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